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 을 후보에 박성진 전 남구의원이, 북구에는 이상헌 국회의원이 최종 주자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24일부터 어제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까지 남구 갑에 출마한 송병기, 심규명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